2015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014 수능 분석을 좀 잠깐 해봐야 됩니다. 자, 2014 수능은 문과 A형은 조금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 근데 B형은 이과, 이게 수준별 선택 수능이잖아. A형, B형. 그래서 B형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A형 학생들 최고난도 문항, 어려운 문항이 미적분에서 나올 것 같죠? 아니,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1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미적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미적분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미적분은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니까 꼭 챙겨서 공부를 해야 하고, 자, 그리고 B형의 고난도 출제 문항은 수학 1이 아닙니다. B형은 수학 2하고 적분과 통계에서 어렵게 나왔어. 자, 근데 우리 B형 학생들이 수 1은 쉽잖아.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 1만 공부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수학 2와 적분과 통계 전체 과목을 끝까지 끝내야 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EBS야. 자, 이제 벌써 이제 EBS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 뭐, 우리 학교 교재가 EBS다. 이렇게 EBS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사실상 EBS 교재 연계율은 70%인데, 학생들마다 이 체감 연계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EBS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과 EBS 유사 문항을 발표를 해. 그 발표된 문항들,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수능에 나온 그 문항들의 총점이 67점입니다. 문과는 67점. 근데 사실상 3등급 컷은 70이에요. 그럼 그것만 다 맞는다고 해도 3등급이 안 되잖아. 그치? 자, 여러분들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 보통 대부분 수시 최저컷이 수학은 3등급을 넘어야 되는 거 알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만 공부하면 된다. 또는 EBS 강의만 들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반영된 67점, 그리고 B형은 70점인데 이 문항들은 대부분의 개념서에선 다 다루는 것들이야. 그래서 보통 EBS 교재의 활용은 각 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할 때 사용을 하는 학교가 많아요. 따라서 학교에서 EBS 교재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3월 학력평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거 3월 학평에서 점수로 반영될 것이다. 아,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3월 학평은 문항 자체가 조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 그리고 또한 3월 학평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학생들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3월 학평에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 물론 그렇다고 안심하라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점수 안 나온 걸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수 자체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월부터 6월까지 그 기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자, 봐봐. 3월에서 6월까지는 내신과 수능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돼. 흔히 학생들이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신에 올인하거나, 또는 나는 어차피 1학년, 2학년 내신이 별로니까 나는 정시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봐라. 수시 준비 안 하던 친구들도 9월 달 되면 정말 수시 쓰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다가 아니야. 자기가 수능의 기준 등급 컷을 넘겨줘야 수시를 합격하고도 수능에서 탈락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3월에서 6월 동안에는 내신과 수능의 균형학습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 출제 자체를 수능식으로 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 진도에 맞춰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 그러면 동시에 수능 대비도 되는 거야. 6월 이후에 이 학생들의 등급 변화가 제일 심해. 무슨 말이야? 6월에 잘 봤던 친구들이 의외로 또 마음이 풀어져서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6월 달에 안 나와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는 그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6월에서 9월 요 사이, 여름방학 사이에 학생들의 등급 변화가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꽉 잡아야 돼요. 그때가 등급 역전의 시기야. 보통 중위권 또는 상위권 학생들이 최초로 멘붕이 오는 게 이 수능에서 3점짜리에서 막혔을 때예요. 문제를 풀어? 안 풀려. 점수를 봐. 3점이야. 그 순간 완전 멘붕이죠. 3점인데 안 풀리다니. 자, 근데 왜 그러냐면 기본 연산이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 연산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계산 과정은 쉽게 풀어도 조금이라도 이 과정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 그걸 맞닥뜨리면 당황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 3점짜리에서 당황하고 그리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 자,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본 문제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뭐로 할까? 교과서 익힘책. 알겠어요? 자기 교과서에 보면 수학 익힘책 있죠? 익힘책에 있는 문제 수준까지 확실하게 풀면 된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교과서 익힘책이 없다. 그렇다면 수능 특강 있잖아. EBS 수능 특강 전부 다 한 권씩은 이제 살 거예요. 있죠? 거기서 보면 레벨이 1, 2, 3 이렇게 있잖아. 1, 2까지 확실하게 잡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 3스텝에서 막혀서 진도를 못 빼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우리 막히면 하기 싫어지잖아. 그럴 때는 1, 2까지 하고 진도 끝내고 1, 2까지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세요. 전체 끝내고 그 다음 복습할 때 3스텝을 보면 되는 거야. 자, 우리 하위권 학생들. 보통 여기서 하위권은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인데, 자, 여러분들 수학은 성적이 금방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죽자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 똑같죠.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또 포기하고 그러는데, 수학은 보통 공부를 죽어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오릅니다. 그건 내가 경험한 거야. 근데 대신 3개월 후에 오르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요. 무섭게 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전 3개월이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거야. 알겠어? 왜냐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3개월 후에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수능 전전날까지도 마찬가지야. 아직 나는 내 점수가, 내 실력이 내 점수에 반영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학은 의외의 결과를 많이 연출을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3월달, 6월달에 뭐 7등급 뭐 또는 뭐 8등급이었다가 수능 가서 3등급, 2등급 그런 거 거짓말 같죠? 아니야, 사실입니다. 학생들, 그런 학생들 내가 많이 봐요. 그런 기적이 은근히 주위에 많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꼭 이루길 바랍니다.